고대인 클래스 앱을 이용해 출석 체크를 해보신 학우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앱의 실행 오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원 기자가 직접 고대인 클래스를 이용해봤습니다. 한 교양 수업이 진행되는 법학관 신관입니다. 이 강의는 본래 고대인 클래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많아 당분간은 호명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출석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보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된 온라인 출석 이용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고대인 클래스를 내려봤습니다. 전화와 위치 권한 사용을 허용하고 앱을 열어봅니다. 안 열리는데요? 이거 블루투스 켜고 블루투스 사용 권한 허용하신 다음에 연결하셔야 해요. 아, 네. 블루투스 기능을 켠 다음 다시 열어봤습니다. 세 번의 오류 이후에야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창이 열리면 로그인을 한 다음 수업 시작 5분 전부터 입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 클래스는 편리한 출결 확인을 위해 우리 학교 교수학습개발원의 요청에 따라 K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학교와 개발사의 기대와 달리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이 자꾸 오류를 보인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비리가 없는지 조사하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사 측은 학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애플리케이션 오류는 지속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의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앱 출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실행 매뉴얼을 지켜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기가 인증되지 않습니다. 위치와 블루투스도 모두 켜야 합니다. 인터넷 문제도 있습니다. 교실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접속자가 많으면 데이터를 이용해 실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오류가 생긴다면 조교나 교수에게 알리면 됩니다. 담당 교수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 관계자가 기술 개발 업체에 문제를 알립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즉시 출동해 해결합니다. KUTV 뉴스 신정원입니다.